악을 이제 분류를 하면 자연적 악과 도덕적 악으로 나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연적 악은 인간과 관계없이 생겨난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재해 자체는 뭐 고통이 아니죠. 근데 그게 우리한테 자연재해 홍수로 누가 뭐 재산의 손실을 입었다, 자동차 사고로 뭐 가족을 잃었다, 이제 우리에게 고통이죠. 그래서 이 자연적 악의 문제는 사실 고통의 문제입니다. 선한 사람한테 왜 이런 고통이 생기냐, 이런 문제입니다. 도덕적 악은 도덕적 행위자, 이 세상에서 이 시공간의 인격을 가진 도덕적 행위자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악입니다. 인간의 성품, 인간의 태만과 그러니까 의도, 내가 저 사람을 해쳐야지, 내가 저 사람을 돕지 않을래, 의도와 태만에 기인한 악, 이것은 도덕적 악이고 이건 죄의 문제죠. 죄와 악은 좀 구분이 되죠. 사실 굉장히 유사한데 구분이 되는데요. 전통적으로 죄는 자유의지,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자유의지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죄는 잠깐 두고 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좁은 의미 악, 이게 도덕적 악입니다. 도덕적 행위자의 그 저열한 행동들이나 성격, 성품, 사건들. 그래서 인간의 악입니다. 그리고 이 악은 너 악해! 할 때는 강력한 비난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감정적 의미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강한 강도의 감정적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 악에는 도덕적 비난이 수반이 됩니다. 도덕적, 정치적, 법률적 맥락에서 그 정부 아프간의 탈레반 악해! 할 때 뭐 이런 악하다는 말이 사용될 때 이 의미입니다. 상식이죠. 네. 악의 문제도 이게 이제 이 악의 문제라는 것이 하나의 그 정형화된 프레이즈죠. 이 악의 문제는 종교철학과 신학의 한 주제입니다. 그 전능하고 선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어떻게 인간의 고통을 포함해서 악이 존재하냐? 어떻게 선한 창조주가 창조한 세계에 악이 존재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선한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받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내버려 두시는가? 이것이 악의 문제입니다. 이 악의 문제는 1755년 11월 1일에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러면 이게 1755년 11월 1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나서요. 이 그 30만 인구의 수중에 10만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일요일 아침에. 사람들이 성당에 모여서 이사를 드리고 있는데 다 무너져서 10만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제가 이 1755년 요거를 기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션이라는 영화 있죠. 미션 영화에서 그 과리니족을 학살한 사람들이 포르투갈 사람들이죠. 그 과리니족 학살이 언제 있었냐면요. 1754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754년 아니면 1755년. 사람들은 저는 이 두 사건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남의 족을 그렇게 학살을 놓고 굉장히 그 가까이 연접해 있는 사건입니다. 두 사건은. 그 학살한 사람들이 포르투갈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그게 제 생각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이 사건은 18세기죠. 18세기라고 하면 계몽준 시대 아닙니까? 가장 낙관적인, 이 세상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라는 낙관적 이성의 시대고 낙관주의 시대입니다. 가장 낙관적인 시대였어요. 이 낙관주의 신념이 팽배했을 때 딱 하고 지성세계에 이 완전 폭탄을 터뜨린 사건이 리스본 대지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전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8세기 악의 문제 바로 이거죠. 어떻게 이 선한 하나님이 이 세계에 악이 있을 수 있는가, 고통이 있을 수 있는가. 이 문제에 이제 씨름한 사람들입니다. 라이프니츠, 아시죠? 이제 보통 예정조화설, 그러죠? 그리고 이 라이프니츠의 답이 악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옳다. 왜냐하면 악은 선을 이루고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은 자기가 아무리 해도 결국은 선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이 반지의 제왕입니다. 반지의 제왕에 보면 여러분 그 영화 잘 아시죠?
프로도가 골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프로도와 그 종자인 샘이 여러 번 골룸을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안 죽입니다. 어떻게 어떤 연유로 안 죽이는데요. 결국은 안 죽여서 나중에 프로도가 악에 감염돼서 반지를 포기를 못하죠. 그랬는데 골룸이 뛰어들어서 반지를 강탈하는 바람에 결국 반지가 파괴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가장 그 사건, 이 라이프니츠의 그 이 악에 대한 관점을 보여주는, 그 악은 결국은 골룸 때문에, 골룸을 죽였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반지를 파기를 못했겠죠. 이게 라이프니츠의 생각이고요. 그러자 볼테르가 이 볼테르는 프랑스의 그 무신론자인데 발끈해서 소설을 썼습니다. 깡디드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깡디드라는 주인공이 무슨 가슴 고생을 하는, 여기에 무슨 예정저하가 있냐, 이걸 보여주기 위한 소설입니다. 루소는 악의 사회적 문화적 기원에 대해서 탐구했고요. 칸트는 이 칸트의 그 이 악에 대한 생각은,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에 기우는 경향이 있답니다. 근데 그 악이 뭐냐면 도덕 법칙, 보편적인 도덕 법칙보다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더 우선하는 이 경향성이 있다. 이게 이거고요. 헤겔은, 이 사람은 참 악에 대한 악무한, 성무한 그러는데, 오믈렛 만드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그 오믈렛을 만들려면, 맛있는 오믈렛을 만들려면 계란을 깨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믈렛 만드는 과정에서 깨어진 계란들, 계란 조각들, 계란 껍데기들, 이게 악입니다. 그러니까 헤겔 악도 라이프니츠와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이루는 도구예요. 이게 신정론입니다. 넘어가도 될 것 같네요. 과학이 악을 안 다루고요. 과학은, 학문은 악을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17세기 갈릴레오 사건 이후로 세상은 과학과 종교는 딱 분리되게 됐습니다. 종교와 과학의 단절 상태가 지속이 됐고요. 과학의 가장 큰 강점이 가치 중립성입니다. 그런데 악에는 이미 아까 강력한 그 비난의 의미가 들어있었죠. 그래서 이미 가치 판단이 개입이 있어서 악의 문제는 17세기로, 18세기로 종교성과의 영역이 됐고, 과학의 학문은, 과학이라고 하면 학문까지 포함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학문은 악의 문제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철학자들 빼고요. 19세기에 특히나 그 악 개념 회의론이 행배했는데, 여기는 니체의 역할이 큽니다. 니체가 도덕의 계보에서 악은, 예, 선악의 피안, 이런 책 이름도 있죠. 그러니까 선악이라는 그 가치가, 그 개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계보학적으로 탐구한 다음에, 이것은 이 악은 약, 그 신체적 약자가 아니라요, 정신적 약자를 높이고 강자를 억압하기 위해서 생겨난 개념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약자들이 강자들에게 느끼는 시기, 미움, 회한 같은 부정적인 그 감정, 정서가 이 악 개념의 밑바닥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악의 개념은 창조적인 자기 표현과 자아 실현을 더 우선시하지 않고 기독교적, 그러니까 좀 불종, 뭐, 그 고통, 이런 인생관에, 불건강한 인생관에 일치하기 때문에 위험해서 인간은 선악의 판단을 초월하고 스스로가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 이게 초인이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가치 허무주의, 이런 생각이 19세기에 풍부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9세기 니체 때 동일한 이 시대에 유럽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때 일어난 것이 정신분석학이죠. 프로이트. 예. 그러니까 이때 19세기에 인간의 내면, 무의식의 세계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래서 이제 악의 문제는 정신의 정신질환, 정신심리학적 신경증, 이런 쪽으로 이제 탐구가 됐지, 악 자체에 대한 그런 탐구는 거의 없었다고 볼 것입니다. 이제 19세기에서 20세기, 특히 이제 20세기는 그 여세를 몰아서 과학주의가 가장, 20세기 초반은요, 과학주의가 가장 극에 달했던 때입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될 수 없는 요구는 아예 학문에서 배제해버리는 그런 사조, 논리 실증주의죠. 과학 실증주의, 논리 실증주의가
아주 기치를 높이 들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악이라는 말을 아예 쓰지 못하고 내면의 동기, 모티브라든지 질병 같은 정신의학적인 용어로 이 악이 대체가 됐습니다. 네,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이 사정이 변했어요. 이걸 악 개념의 부활이라고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악 개념이 필요하다라는 그 필요성의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될 수 있죠? 20세기 후반에 무슨 일이 있었죠? 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도 경험했습니다. 인종청소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악 개념이 필요하다. 다시 악을 논의해야 된다. 이런 것을 제기한 사람들은 철학자들이 아니고요. 언론인들, 정치가들, 정치가라면 부시 대통령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악의 추! 그런 사회학자, 그리고 일반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왜? 20세기 후반에 새로운 형태의 악들이 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종청소, 이런 뭐, 후치, 투치, 루완다에서 일어난 일, 테러, 9.11, 대량살상, 고문, 사이코패스에 의한 연쇄살인, 같은 잔혹범죄들이 있었죠. 이런 사건들의 본질을 이해하고 대응할 필요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뭐 그 행동은 나쁜 거야, 매트에 롱이야, 틀렸어, 잘못된 거야, 이런 매시나 롱 같은 단어로는 부족하고 악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가장 나쁜 것의 극한, 익스트림 끝에 극한의 그런 나쁜 것, 그래서 악의 개념이 필요하다 하는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도 이 악 개념 필요 없다 라고 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왜냐? 첫째, 악은요, 악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그 악마라든가 초자연적인 그런 힘과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이 돼 있어서 이것은 과학과는 과학에서 다룰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 두 번째는 악은 위험한 개념이다. 누군가를 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가장 이렇게 부당하게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비난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이제 부당하게 가혹한 판단을 내리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악은 위험한 개념이다. 그리고 악은 애매한 개념이다. 이 굉장히 그 의미가 불분명해서 과도한 판단이나 처벌을 결과할 수 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악 개념 무효하다, 쓰지 말자 이런 쪽도 있습니다. 악 개념 부활 문제의 주장들은요, 네 가지 이유에서 악 개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아까 같이 가학적 고문이나 연쇄살인, 홀로코스트 같은 행위, 성폭 사건들의 본질을 포착할 수 있는 개념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악의 본성과 기원에 관한 지식과 이해는 미래에,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앞으로 발생할 악에 대해서도 방지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이 악에 대한 이해는 우선순위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나라의 세금 같은 인적 자원이나 시간이나 그런 에너지가 한정이 있죠. 사회에서 인력 배치나 돈을 세금을 쓸 때 어떤 선을 진작하는 일을 쓸 거냐, 악을 방지하는 일을 쓸 거냐. 그럼 악을 방지한다면 그 악도 이렇게 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폭력의 악, 아동학대, 아니면 뭐 그 어떤 악에 돈을 더 쓸 것이냐, 인력을 더 배치할 것인가, 우선순위를 내리는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악에 대해서 온당한 제약을, 이거는 뭐냐면 악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다. 이것이 인지상사가 악 개념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그럴듯 하십니까? 스카펙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악에 대해서 스카펙은요, 인간의 악을 일종의 정신질환으로 봅니다. 모든 정신질환이 악은 아니지만 악은 정신질환이다 입니다. 그리고 인간 악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분은 그래서 악 개념 부활론자 입장에서 있습니다. 근데 목적이 뭐냐? 어디까지나 치료의 목적입니다. 악한 사람을 치유하는 것. 인간 악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간 악에 대한 탐구는 다양한 관점, 그러니까 하나의 관점, 자연과학이나 의학만이 아니라 생물학적 모델이나 정신의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모델들의 통합 연구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스카펙이 그 거짓의 사람들, 악의 심리학 이 책을 썼을 때가 1983년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논의의 선구자적인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했었죠. 아스카펙의 생각입니다. 악은 근데 이 왜 통합 연구가 필요하냐? 악은 본질적으로 신비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다 알 수가 없대요. 악의 기원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저기 보시면 이불이죠. 아, 악이 이불인데 이 단어를 거꾸로 쓰면 라이브죠. 살다. 그래서 아마 악은 생명과 삶과 생명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악은 삶의 역행이고요. 생명력을 생명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생명이 선이라면은 죽음은 악이죠. 생명을 활 꽃피는 것은 선이라면은 생명을 약화시키고 줄이고 무사히 부는 것은 악입니다. 그래서 인간학의 문제는 단 하나의 사고틀로 이해할 수가 없고요. 다각적 모델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그 스카펙은 과학과 정보가 재통합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던의 과학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실 이 모델입니다. 그리고 과학이 옛날같이 가치중립성을 주장할 수가 없는 그런 성격을 띠게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강의의 마지막 중 가면은 여기에 대한 논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악은 생명에 반대되는 것. 그리고요, 이 스카펙의 악은요, 악은 어떤 실체나 인간은 악한 존재야가 아닙니다. 이게 이분은 그 에릭 프롬으로부터 이 사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악은 생명에 반대되는 건데 악한 사람이 따로 있는 고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요. 악이란 것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은 인간의 선택이 지향하는 방향성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이지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명, 인간성의 실현, 자율성과 인격의 독립성 이것을 지향하는 행위를 하면 선인데요. 하나의 행위만 했다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쪽에 지향하는 선택이 계속 누적될 때 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죽음과 개성 없는 것, 인간성 상실과 억압, 그리고 의존성으로 이렇게 그 방향으로 쭉 진행하면 악이 되는데요. 악한 사람도 처음부터 하나의 행위로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생 동안의 행위가 행위의 선택이 이런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은 방향의 문제이지 고정된 본성이나 실체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스카펙의 입장, 아주 중요한 입장입니다. 이 악한 성향의 요인들이 있죠. 가계의 흐름에 있는 유전적인 경향 그리고 타고난 기질. 여러분은 어떤 기질이십니까? 저는 제 기질 검사를 해보면 저는 제가 볼 때는 그 여덟 뭐 우울질, 단조질 하는 거 있죠? 저는 우울 다혈질입니다. 다혈 우울질, 우울질이 있어. 그래서 이 얘기는 다음에 나오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여유아기가 아니라 영유아기와 청소년기의 양육 상황이고요. 성장이 아니고 뭐 성장이네요. 오타가 많습니다. 성장 단계에서 부모의 성품과 양육들, 우리 다 아는 거죠. 교육적 배경, 사회적 위치와 경제적 상황, 인간관계. 이 요인들이 조합이 돼서 어떤 악한 성향이 만들어지는데, 근데 이게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해요. 이 스카펙도 결정주의가 결정론이 아닙니다. 이런 요인들이 상당히 부정적인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인격으로 자란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실제로 그렇고요. 스카펙이 다루는 이 사람의 악은 일상적 악입니다. 모든 정신질환이나 신경증이 악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분의 악은요, 아주 두드러진 악, 교도소에 가 있는 악, 아니면 히틀러 같은 독재자의 악, 그게 아니고, 절대 감옥 갈 일 없고, 법정에 갈 일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과오와 책임을 인정하려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탓하고, 가까운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특징이 있어요. 이런 정신적 경향과 특성을 악이라고 명명하고 이런 사람들을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이 수업 시간에 텍스트로 쓰는 책이 이 책입니다. 선량하고 친절한 시민으로 주변에 존재합니다. 악한 동기와 의도가 선으로 포장되거나
예, 은폐되어서 악으로 식별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자신들이 자기를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받은 피해자, 가스라이팅을 당한 피해자도 자기가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병든 정신 안에 깃든 악의 정체에 대한 탐구가 스타펙의 악의 심리학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악한 정신이 쾌하게 사용하는 기망과 위장들을 통찰하는 것, 이것이 이제 스카펙의 관심사예요. 이렇게 생겼고요. 이분은 1936년에 태어나서 2005년에 별세했습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죠. 그 다음에 이분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처음부터 된 것이 아니고 이분을 베스트셀러 작가로 만든 책이 이 아직도 가야 할 길 이 책입니다. 이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책이 1978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나오고 처음부터 베스트셀러가 된 것이 아니고요. 나온 지 6년쯤 후에 늘 알려져서 엄청나게 이제 인기를 끌고 1000만 부 이상이 미국에서 팔려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왜 6년이나 걸렸냐면요. 이때 미국의 분위기가 우리도 정신과에 가서 진료 잘 안 받죠. 미국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과에 간다는 것에 대한 좀 사회적인 어떤 저항이 있어서 안 알려졌다가 우연한 어떤 유명한 서평자가 이분에 대한 이 책을 서평을 쓰고 나서 이 책이 굉장히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고요. 이 책 다음에 쓴 책이 바로 1983년에 나온 책이 거짓의 사람들, 우리 텍스트 거짓의 사람들, 악의 심리학을 찾아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이제 이 정신의학자지만 드물게 그 영적 성장, 정신적 성장에 대해서 이제 이분의 주제가 정신적 성장입니다. 인격 성장, 정신의 성장이라고 해도 되고 영적 성장이라고 해도 되고 그래서 그 영성과 사회사상가까지 이렇게 발전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에서 시작해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그 다음에 영성과 사회사상가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쭉 진화한 사람입니다. 자기 말로. 개인의 정신적 성장을 나중에 공동체 그리고 사회까지 사회도 이렇게 정신적인 사회도 성숙하고 성장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이상의 굉장히 노력한 사람입니다. 이제 좀 생애가요. 잠깐 제가 간략하게 하자면 뉴욕시에서 출생했습니다. 13세에 필립 엑시터 아카데미 입학했는데 이 학교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미국의 유명한 명문 고등학교, 기술학교, 유명한 학교입니다. 여기 나오면 적어도 아이비리그 출세가 성공이 보장이 되는 그런 학교입니다. 여기 입학했는데 자기도 모른대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서 자살을 생각할 만큼 우울증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교를 자퇴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이 책의 어떤 부분 가면은 자기가 자퇴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세 분의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두 분 선생님은 펄쩍 뛰면서 이 좋은 학교로 왜 너가 이거 건드려 하느냐 하면서 말리고 한 분이 누구냐면 수학천재의 교수가 있었대요. 수학천재. 근데 이분이 이 스카펙의 고민을 듣고 한참을 듣고 난 다음에 한 말이 난 너한테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왜 나는 너가 아니고 너가 처한 상황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해줄 말이 없구나 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 스카펙이 해방을 느꼈대요. 아, 수학천재도 모르는 문제가 어려운 거구나. 그래서 자기가 마음의 짐이 확 없어졌대요. 그리고 이 수학천재가 자기를 위해서 들어주고, 시간을 내주고, 같이 고민해주고, 여기에 너무나 감명을 받아서 영혼의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다른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에서 석사학위를. 그런데 이분이요, 프렌치 세미너리라는 조그만한 작은 학교에 이제 학교에 입학하게 됐는데, 제가 이걸 어디서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분 책에서 읽었는데, 이게 의도치 않게 여기서 치유를 경험했대요. 여기가 따뜻한, 아주 따뜻한, 따뜻하고 자발적이고 자유롭고 굉장히 친밀한 공동체였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동체의 치유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58년도 하버드에서 석사학위를 받고요. 63년도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10년 동안 미국 육군에서 정신과 군의관으로 근무했고요. 이 시간 중에 오키나와에 가서 오키나와 미군 부대에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미 행정부 자문역, 그러니까 뭐 이제 60년도 되면은 베트남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일어난 그 베트남 민간인 학살 사건, 이것에 대한 보고서 쓰는 그 자문역을 맡기도 했습니다. 1978년도에 아직도 과외할기, 이 책의 부제가 사랑, 정통적 가치, 영적 성장에 대한 세번 심리학입니다.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죠. 이 책으로 아주 유명해졌고요. 1983년 거짓의 사람들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들입니다. 아직도 가야할 길, 끝나지 않은 여행, 그리고 정황화에 아직,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비울 것인가, 이 공동체의 얘기예요. 공동체에 대한. 이게 아직도 가야할 길은요, 내가 여기 지금 5km 왔는데 10km 더 가야 돼, 이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적게 가는 길입니다. 로버트 프로스트 길이, 그 시 있죠. 나는 숲으로, 숲에서 갈래키는데 두 길이 나 있는 것을 봤습니다. 시 있죠. 가지 않은 길. 거기에 이제 그 시에 로버트 프로스트가 나는 그 두 길 중에 사람들이 좀 적게 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하는 게 있죠. 그래서 그 제목입니다. 요게. 사람들이 적게 가는 길. 왜 적게 갔을까요? 제가 추측하기에 사람들은 영적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는 길을 택하기보다는 쉬운 길을 택한다 하는 게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을 좀 제가 이제 나중에 아기 심리학 할 때 여기 중간중간 좀 넣으려고 합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격 성장의 네 기둥. 첫째가 훈육인데요. 훈육은 그 우리가 말하는 이제 EQ 같은 겁니다. 그 사람은 성장하려면 고통이 필요하다. 고통을 지불해야 된다예요. 근데 그거 피하려다 하다 보면은 문제가 더 생긴다. 그러니까 정신의 성숙을 이루는 첫 번째, 정신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습득해야 될 것이 훈육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스카피디 하는 말, 고통. 원래 사는 거 힘든 거야. 사는 거 어려운 거고 힘든 거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그러면 훈육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어디서 오냐? 훈육의 원동력이 뭐냐?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는 사실 악의 치유도, 악의 궁극적인 치유는 사랑밖에 없다. 사랑이다. 해서 제가 나중에 이 사랑을 같이 여기 다루겠습니다. 이 은총은요, 하나, 세 번째 기둥은 세계관이에요. 종교, 세계관. 이거는 이제 우리 속, 그냥, 아직도 이 은총은, 여기 뭐냐면은, 아까 같은 최악의 환경에서도 건강한 인격이 나오고, 최상의 환경에서도 병든 인격이 나온다. 우리는 은총이라는 것은 인간의식 바깥에서 신비하게 그 사람 인격의 성장을 돕는 중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 잘 모르죠. 그래서, 네 번째가 이제 은총을 하는 것입니다.